안녕? 소리가 또안 들지? 연우? 응? 여보세요? 연우야? 얘들아? 소리가 또안 들리지? 승희야? 네. 아, 그 다음에 연우? 연우 소리가 안 되냐? 나 홍민이, 경환이? 예, 경환이 있고 홍민이 어디 갔어? 아, 홍민아? 네. 네. 아, 짜증내지 마. 소리 안 들려서 그럼 체크하는 거야. 그다음에 연우? 연우 왜 소리가 안 나지? 연우 혹시 일부러 안 내는 거야? 연우 왜 소리가 갑자기 안 나지? 아까 안 났어? 아까도 안난 거야? 왜안 낼까? 연우 맞나요? 아, 이제 난다, 이제 난다. 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나 오랜만에 원장님 수업 자니까 좋았어? 빨리 내라고 해. 빨리 내라고 해. 빨리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지? 빨리 내라고 해줘. 얘들아, 좋았지? 네. 아, 여기만 편집해야겠다. 오랜만에 원장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너네 내신이 와갖고 원장님이 이제 너네 한번 문법 같이 좀 특강 한번 해보싶다고 한번 같이 수업하셨어. 같이 잘 했길 바라고. 우리 수업한 거좀 한번 같이 봅시다. 독해 빠바 펴보세요. 빠바 펴보세요. 자, 숙제가 요거 미니 테스트 1 풀어오는 거였는데, 내가, 풀고 채점하고, 문장 분석하고 직독직해는 안 적어와도 된다 그랬는데, 대신 이제 수업 때 같이 독해 할 때, 혹시 모르는 단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찾아서 해오라 그랬지? 바로 해석 같은 거할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아까 너네 대시랑 what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들었더라. 그래서 뭐 that, what 이런 거 있는 문장들 혹은 조금 해석이 좀 까다로울 것만한 문제들 이런 거 위주로 또 한번 해볼게. 홍민아, 단어 찾아왔지? 안 찾았어? 승희, 단어 찾아왔어? 얘들아, 너네 아까 원장님이랑 할때 되게 대답 잘하지 않았어? 나랑 바뀌어서 갑자기 대답 안 하는 거야? 왜또 대답 안 하는 거야? 경환이 단어 찾아왔어? 안 찾았어?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첫 문장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요첫 문장부터 해볼게요. 1번의 첫 문장. 자, 다 같이 불러봅시다.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이미지. 이미진, 그렇지. 이미진, 상상하다. 동사 뒤에 뭐가 올까? 목적어. 목적어. 그 목적어자 하필 누가 왔어? 네. 그렇지. 그러면 이 대시 이제 목적절 이끌 대시겠네. 그러면 접속사니까 또 다시 동사 찾읍시다. 또 동사 있어요, 이제. decided 주어. You. You. 그다음에 decide 결정하다라는 동사 뒤에 뭐가 올까? 목적어. 그렇지. 뭘 결정해 또 목적어 오겠네. 그 목적어 자리에 또 누가 왔어? 하필이면 to subscribe 하면서 유튜브 정사 같이 subscribe가 무슨 뜻이지? 구독하다. 그렇지. 우리 뭐 너네도 유튜브 가끔 보겠지만 이제 다 좋아요하고 구독 이렇게 눌러달라고 맨날 하잖아. 영어 혹은 이제 해외 유튜버들도 이제 다 그러지. 라이크랑 이제 subscribe 눌러달라고. 이제 subscribe도 이제 좀 줄여서 그냥 아예 sub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subscribe가 이제 구독하다라는 뜻이었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o는 투부정사야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자, 해석해 봅시다. imagine. 상상이라. 상상. 예, 여기서는 주어가 없는 명령이니까 상상해봐라. 뭐를? 누가?
너가 결정했던 결정했다 했다 했던 것을 했던 뭐 과거니까 했던까지 하는데 우리 접속사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랑 같이 묶잖아, 그렇지? 근데 이 대시 접속사인데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목적어. 목적어. 그래서 우리는 얘는 목적어처럼 해야 되니까 했던 것 슬로 꼭 만들어주세요. 동사에서 그냥 하다로 하지 말고 접사까지 해서 했던 것을 뭘 했던 것을 구독하는 것. 그렇지. 여기서도 구독하다 말고 목적어니까 구독하는 것을 뭘 구독해? 유명한 잡지 인기 있는 잡지를 구독한다고 생각해봐라.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구독하는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여기 해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 벗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벗에서 또 동사 찾아서 해봅시다. 동사 어디 있을까? 이즈. 이즈. 여기 보니까 이즈가 동사가 있네. 그럼 주어가? 이렇게 들스. 트레트. 뭐라 해야 돼요? 왜 다 이거에서 멈췄어?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보. 스트래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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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래티지 해갖고 얘는 이제 전... 아, 스트래티지 무슨 뜻이게? 전략. 전략. 전술, 뭐 전략. 그래서 마케팅 전략 이런 얘기겠지?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뭐가 올까? 뭐예요? 그렇지. 하필이면 보호자리에 누가 온 거야? 그렇지, 투부정사 하필이면 보호자리 왔고요. 그러면 투부정사긴 하지만 get이라는 동사는 뒤에 뭘 가져올까? 목적어. 목적어만? 아. 아니면 또 뭐도 올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좀 물어볼게. 우리가 get이라는 동사를 봤을 때 get은 몇 형식 동사일까? get 몇 형식 동사일까? 2형식? 경원 2형식? 또? 5형식? 2형식? 5 5형식? 2형식, 5형식 이렇게 두 개? 승희는 get? get 하면 몇 형식 동사일까? 5형식이라고 5형식. 아, 5형식? 알았어. 그러면 홍민이는 get 하면 몇 형식 문장 같아? 5형식. 5형식? 왜 get이 무슨 뜻인데? 5형식일 때? 5형식이 무슨 5형식일 때 무슨 뜻이길래 다 5형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의식이면 뭐의 뜻을 알아야지. 자, 한번 적어봅시다. get은 사실 1형식도 되고요. 2형식도 되고요. 3형식도 되고요. 4형식도 되고요. 5형식도 돼요. 1, 2, 3, 4, 5형식 다 돼. 이런 경우가 진짜 흔치가 않은데 get은 사실 나중에 너네가 영어 사전을 볼진 모르겠지만 요즘 뭐 팝하고나 네이버가 워낙 다 전자사전이 잘 돼 있어갖고 전자사전이 아닌 종이사전에서 get을 찾아보게 되면 get만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뜻이 많아. 역할도 많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 이렇게 나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보통 2형식이니까 뒤에 뭘 가져와? 2형식 동사 get은? 보어. 3형식일 땐? 목적어. 4형식일 땐? 아이오. 아이오디오. 5형식일 땐? 목적어. 목적어, 목적기법. 그렇지. 자, 이런 뒤에 있을 때 혹은 아예 아무것도 없이 1형식 동사일 때 뜻이 다 달라질 거야. 그래서 get은 바로 해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몇 형식 get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해석을 해야 돼. 적어봅시다. 1형식의 get은
뭔가 가다, go랑 비슷해요. 가다, 어디 어디에 가다, 도달하다. 가다 혹은 도달하다랑 비슷한 뜻으로 해석할 거고요. 2형식일 때 get은 우리가 개그, 콘서트 이렇게 외울 때 get에 있었지? 얘는 become처럼 어떻게 되다였죠. 자, 3형식일 때 목적어를, 이건 다 아는 거지. 무슨 뜻일까? 목적어를 없다. 그렇지. 뭔가 없다. 얘가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인 뜻이었고. 4형식 보통 다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지? 4형식들은 수여 동사들이니까. 그래서 4형식 다 어떤 뜻 갖고 있어? 다 주다였지, 수여 동사들. 그래서 get도 보통 갖다 주다, 얻어다 주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갖다 주다, 얻어다 주다. 자, 마지막으로 5형식에서의 get, 얘 무슨 뜻이었을까? 승희야, 너 아까 5형식이라며. 얘 5형식 무슨 뜻이야? 뭐야, 왜다 5형식이라고 했던 사람들 말이 없어. 5형식 무슨 뜻이야, get? 함께 만들다. 얘는 우리가 사역동사인 make, have, let처럼 뭔가 시키다 혹은 어떻게 어떻게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목적어를 어떻게 하게 만들다, 어떻게 시키다. 근데 뜻은 이렇지만 얘는 절대 사역동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get 뒤에 뭐가 있는지, io, do가 있는지, 혹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까지 있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해석을 해볼게. 자, 적었지? 적었으면 여기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일단 get 하면 you가 나왔네. 얘는 보어야, 목적어야? 목적어. 일단 목적어로 명사가 왔겠어요. 그럼 얘가 목적어로 왔겠고. 그 다음에 to buy가 왔는데, 누가 온라인에서 살까? 전략이 살까? 아니면 너가 살까? 너.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행동하는 자리니까, 여기 무슨 자리? 목적격포.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 그래서 이 get은 이제 5형식이 되는 엔트니까, 아, 우리 괄호 동사, 아, 괄호 목적어, 괄호 목적격 보어로 할게. 그래서 이 get은 우리는 어떤 뜻이야? 하게 만들다. 그렇지. 그래서는 뒤에 5형식처럼 쓰인 get이니까 어떻게 시키다,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by 또 해봅시다. 얘 to 부정사긴 하지만 by 뒤에 뭐가 올까? 목적어. 그렇지. 그러면 누가 목적어일까? 온라인? 얘들아, 누가 목적어야? 바이에 뭘 살까? 온라인을 살까? 아니면 구독을 살까? 자, 온라인을 뭐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걸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온라인은 보통 이제 온라인의 같은 형용사로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nd가 각각 누구를 해?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and가 누구 연결시켜 줄까? 아씨, 뭐야. 자, 여기서 프린트가 동사가 아니라 프린트된 구독권 이런 것처럼 써서 형용사처럼 쓰일 거예요. 그래서 and가 프린트와 온라인이라는 형용사를 묶어줬기 때문에 by의 목적어는 subscription을 목적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rather than 뭐뭐보다는 하면서 비교하는 거였지? 그래서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은 묶는데 연우야 여기서 누구랑 비교했을까? 뭐보다는 뭐래? 대답한 거겠지? 그렇지. 요 치퍼 온라인 원하고 치퍼 온라인 원하고 온라인에서만 하는 것보다는이라고 비교했으니까 온라인과 즉 오프라인처럼 이제 인쇄된 애를 이렇게 비교했을 거예요. 각각 이렇게 비교를 했고 자 여기부터 그럼 해석해 봅시다. 투부정사 이런 거 이어 해석고 자, but 그러나 주어. 얘들아 다 계속 같이 계속 해서 달려. 주어. 아, 마케터 하면 되겠지. 뭐 마케팅 담당자 해도 되겠고. 마케터. 의 전략. 그다음. 뭐가? 아, 뭐 한꺼번에 다 시키는 할게? 그래, 뭐 것은 한꺼번에 다 해. 너가 온라인 사도 사도로 만드는 것이다. 쉽게는 만드는 것이다. 그럼 되겠네. 자, 혹은 전략은 만드는 것이다. 두 개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 뭐 하는 거야? 너가 사도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 뭘 사도록? 프린트 온라인으로 온라인 온라인과 프린트로 된 구독 구독상품을 사도록 그렇지. 그래서 온라인판과 뭐 인쇄판 인쇄 버전 인쇄판 구독상품을 사도록 구독상품을 자 rather than 하면서 비교해야 되네. 어떻게 비교할까? 쌈. 더 치퍼 하니까 ER 비교급이네. 그래서 더 싼? 더싼 뭐? 온라인으로만 된 것. 온라인 전용 원인데 요 원은 누굴 가리켜? Subscription. 아까 요거랑 비교했었죠? 그래서 온라인 전용 서브스크립션, 온라인 전용 구독 상품 보다는 하면서 이제 비교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뭐 투부정사 이런 거에서 이제 잘 하니까 괜찮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get이라는 동사가 워낙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염두하면서 같이 해봤고요. 자, 2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2번. 2번도 워낙 쉽기는 한데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느낌표 뒤에 있는 문장, along with부터. 자, 여기서부터 했을 텐데, 동사 또 먼저 찾아볼까? 동사 어디 있어? 동사. 동사. 얘들아, 동사 좀. will be able to listen. 아무리 봐도 요 콤마 전까지는 동사는 없는 것 같아요. purchase가 to로 묶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 will be able to listen to까지 다 할게요. will 조동사에 be able to can 바꾼 표현이었고 이게 listen to 뭐뭘 듣다. 그러면 you가 주어. 그러면 결국 요 앞에는 동사가 없는 다 쓰레기 필요 없는 것들이란 뜻인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앞에 있는 along 무슨 뜻일까? 얘들아 along 무슨 뜻? 따라.
자, 따라도 있고요. 또 부모와 마찬가지. 오마 마찬가지로 또 부모에 덧붙여. 덧붙여? 뭔가 왜 별로 대답이 다안 나는 것 같지? 자, 얼렁만 하고 뒤에 명사를 쓰게 되면은 보통 뭐뭐에 뭐뭐와 따라서 뭐뭐에 따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보통 along the road 하면은 이제 뭐 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along with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long with. 그러면 얘는 뭐뭐와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뭐뭐와 더불어. 그래서 along이 혼자서 전치사로 쓸 때도 있지만 along with와 함께 있을 때는 뭐뭐와 더불어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는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네. 누가 얘 명사일까? having일까? 아니면 a chance일까? having? 왜 chance는 안 될까? Having 목적어. having은 목적어 필요해. 그래서 누가 목적어야? 홍민아, 누가 having의 목적어일까? 흥미는 없어? 어텐스요. 어? 어텐스. chance, 그렇지. 그래서 having을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원래 having까지 묶어야 되는데 얘 뒤에 목적어 가지니까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그럼 chance가 having의 목적어.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한번 물어봐야지. 자, 1번. 나는 얘가 목적격 보어 같다. 2번. 나는 얘가 투부정사의 부사 같다. 3번. 나는 얘가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같다. 자, 1번은 목적격 보어, 2번은 부사, 3번은 형용사. 자, 골라보세요. 몇 번? 2번? 몇 번? 3인분. 한번 또몇 번? 경환이 몇 번? 3번이요. 3번? 홍민이 몇 번? 반응이 되는데? 홍민이 그냥 1번 시켜야지. 홍민이 1번 목적격 보어. 자, 그러면은 홍민이 빼고 다른 사람은 목적격 보어를 안 골랐네. 왜 목적격 보어는 안 될까? 얘가 목적어 있으면 목적격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목적격 보호는 안 될까? 자, 만약에 목적격 보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네 다 아는 건데 왜 머릿속으로만 하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줘? 자, 목적격 보호일 때 동사 보니까 have 분에 오형식에서의 have는 특별해 안 특별해? 열해. 뭔데요? 사역동사. 그렇지.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써안 써? 글쎄요. 안 써요. 동사 원형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결국 얘가 해부다 보니까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쓸수 없는 거였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자, 그럼 결국 얘는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냐 아니면 부사냐인데 보통 투부정사 형용사일 때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 할 부사일 땐 주로 어떻게 해석하지? 하기 위해. 그렇지. 자, 그러면 purchase 하면서 수백 권의 책을 살 텐데, 자, 수백 권의 책을 살 기회일까? 아니면 수백 권의 책을 사기 위해 기회를 가지는 것과 더불어일까? 살 기회 아니면 사기 위해. 살기. 그렇지.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문맥상 부사보다는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chance를 꾸며주는 게더 좋겠네.
우리는 어차피 다 결국 해빙의 문장에 이끄는 애들이니까 다한 번에 묶어볼게요. 뒤에 마전조 해봅시다. 얘들아, dozen이 무슨 뜻이야? dozen. 혹시 너네 뭐 던킨 도너츠나 크리스피 크림 가봤어? 너네는 안 가봐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사오신 적 있어? 도너츠? 그러면 보통 그러면 한 박스 이렇게 있으면 몇개 정도 들어가 있어? 안 먹어봤어? 아니면 먹어봤는데 너네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먹어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어? 보통 도넛집 가면 한 박스에 보통 이렇게 12개가 들어있어요. 12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보통 요 박스를 도넛집 뜻에서는 얘는 도즌이라고 불러요. 도즌. 보통 도너츠나 이런 것들을 12개를 묶었을 때 영어에서는 dozen이라고 많이 불러요. dozen. 영어에서는 좀 특이하게 묶는 경우가 있어, 그치? 12개를 이렇게 묶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dozen이나 dozens 하는 거니까 그만큼 수십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ozens of는 a lot of 같이 수십의 이렇게 표현할 거야. 뭐 십수명의 이렇게. 자, 그러면 리슨 투의 목적어는 더즌이 아니라 누굴까? 리슨 투의 목적은 누굴까? 어서스랑 얼스만 들어? 잠깐만. 일러스트레이트도 듣고 또 포에트 시인도 들어요.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엔드가 병렬 연결시켜 주니까. 근데 이게 목적어가 맞나? 얘들아? 뒤에 스피크란 동사가 나왔잖아. 얘네 사실 주어 아닐까? 아, 빨리 너네 마음속은 다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했잖아. 빨리 얘기해줘. 빨리. 맞아, 아니야. 이거 동사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빨리 이거 동사야, 아니야? 아, 빨리 내가 말을 해줬잖아. 이거 맞아, 아니야, 동사?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전히 소신 있게 맞아요 하는 사람 누구야? 누가 맞아요 했어? 승희야? 했다가 아니 아니라고 했다가 맞다고 했어요. 아, 아니라고 했다 맞다고 했어? 이거 왜 동사 같아? 그럼 내가 틀렸단 얘기야? 아니, 사실 아니요. 내가 틀리고 너가 맞을 수도 있잖아. 빨리 너의 주장을 얘기해봐. 이거 왜 맞을까? 자, 이게 물론 이제 동사가 올수 있지만, 우리 아까, 문법 시간 할 때,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려면 우리 뭐가 필요했지? 없어. 접속사, 그렇지. 여긴 접속사 있어, 없어, 일단? 없어요. 접속사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한다라는 동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누가 말할까? 너가 말할까?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까? 너가 말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 앞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거야. 왜냐면 너는 여기서 들을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이 목적어였던 사람들이 말하네. 그러면 이 스피크는 사실 뭐로 쓰인 걸까? 동사가 아니라. 아, 목적어가 행동하는 자니까 여기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인데 왜 동사 같이 왔어?
자, 오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린 또 누굴 봐야 돼, 항상? 동사. 동사. 우리 항상 동사가 문제야, 그렇지? 동사가 보니까 무슨 동사? 듣다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렇지. 지각 동사는 특별하니까 목적 격보에 뭐랑 뭐가 와? ing랑 동사. ing랑 동사 원형.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speak가 동사처럼 생기긴 했지만 누가 요거를 하는지 일단 생각을 해봤고, 대표적인 지각 동사인 listen to가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 격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수백 권의 책을 살 기회와 더불어 너는 들을 수도 있다. 수십 명의 뭐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시인들이 말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다른 문장은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것만 이제 오형식 같은 거 조심해서 한번 보고요. 자, 3번. 3번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조금 넘어가 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 세 번째 줄에 reporters부터. 요 문장이 앞으로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앞으로 되게 자주 보일 법한 구조의 문장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동사부터 찾아봅시다. 동사. Sim. seem. 무슨 뜻이야? 모처럼 본다. 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이다는 몇 형식 동사일까? 이용식.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주어가 리포터를 쓰고 보어가 와야 되는데 누가 보어야 그래서? 투비 내가 To be까지 해도 되지만 보통 비동사 뒤에 ing는 뭐지? be 플러스 ing? 진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행형 어차피 한꺼번에 다 동사처럼 취급하니까 to 부정사에 동사까지 이렇게 같이 취급할게요. 얘가 보어. 자, 그다음 단어 다 찾아왔을 테니까 neglect 무슨 뜻? neglect 무슨 뜻? neglect 무슨 뜻? 무시하다. 아, 별로 찾아왔다며 경환아. 네. 찾아왔다며. 대답 안 네. 해. 자, 무시하다 혹은 소홀히 하다 이런 식으로 적이 돼요. 소홀히 하다. 자, 그러면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동사 뒤에 뭐 필요할까? 저거. 누가 목적어? There There. did this가 목적어. 그다음 뒤에 to 뒤에 명사 있는 거 보니까 전치사고요. 자, 그 다음 콤마로 끊겼는데 뒤에 ing가 나왔네. 자, 여기서도 1번, 나는 이거 동명사 같다. 2번, 아니다, 나는 이거 현재분사 같다. 자, 얘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골라보세요.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 현재분사일까? 현재분사? 또? 홍민이? 현재 분사요. 현재분사요? 승희? 현재 분사. 현재분사? 경환이? 저도 현재분사. 그래? 경환이 왜 현재분사 같아 그러면? 동사 안 보여줘. 동사가 안 보여서? 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동명사에는
동사가 있어야지. 어. 에이, 자, 일단 밑에 하나 적읍시다. 우리가 문법할 때도 이제 몇번 해봤지만 특히 아무 ing 말고 특히 앞에 콤마로 끊겼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ing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죠.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동명사로 보통 콤마면서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주어처럼 역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어나 뭐 목적어든 보어든 우린 다 뭐가 필요해? 명사는? 주목 보니까 항상 동사가 필요해요. 자, 2번 현재분사일 경우에는 만약에 물론 동사가 있다고 할 때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분사 뒤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려고 주어 수식하는 역할로도 현재분사가 올 수 있지만 만약에 동사가 없는 문장에 오는 현재분사 ing라면 얘는 뭐로 쓰이는 거야? 분사 구문. 그래서 이따가 쓰임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한번 보겠지만 쓰임도 앞으로 교과서에서 진짜 많이 나올 거고요. 요거 분사 구문도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올 거야. 분사 구문이 여태까지 막 문법 뭐 교과서 핵심 문법에서 나올 때나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분사 구문 진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봤고요. 만약에 나는 분사 구문을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일단은 맞아요. 원래는 조금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이렇게 넘으세요. 뭐뭐 하면서라고 일단 해석할 거야. 뭐뭐 하면서. 알았지? 원래는 접주동이다 보니까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사실 되게 다양하지만 대부분 뭐뭐 하면서라고 집어넣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들어맞는 경우에 들어맞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다 현재 분사라고 구분했고 뒤에 동사가 없는 거 보니까 분사 구문처럼 일단 취급할게요. 일단 해석할 때 뭐뭐 하면서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 다음 choose 고르다라는 동사였는데 ing가 붙었지만 뒤에 뭐 필요해 안 필요해? choose 뒤에 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목적어 누가 목적어? 투 킵. 하필 목적어 자리에 투 킵이 나왔네. 킵도 투 부정사긴 하지만 결국 또 동사여서 킵은 뒤에 뭐가 올까? 목적어. 목적어 올 수 있네. 그러면 소스가 킵의 목적어고요. Anonymous 혹시 무슨 뜻일까? 익명의. 예, Anonymous 익명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가 익명, 출처가 익명처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얘를 목적격 보어. 그래서 오형식 동사 킵으로 생각을 해볼게. 자, 한번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다 같이 주어. 기자들. 기자들은 보어랑 같이 해석해야겠네. 뭐처럼 보인다? 우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 같이 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를? 그들의 임무를. 그들의 임무, 의무를. 그렇지. 그 다음 누구한테? 퍼블릭이 뭐야? 퍼블릭이 뭐야? 퍼블릭? 공중. 얘들아 퍼블릭이 뭐야?
아는데 귀찮아서 대답을 안한거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야? Public Transportation 하면 무슨 뜻일까? 아, 퍼블릭도 모르는데 퍼블릭 텐션 몰라요? 자, 여기 하나 적을게요. 퍼블릭 하면은 이제 공공의라는 뜻이 있어요. 퍼블릭. 공공의. 공공의란 뜻인데. 얘들아, 앞에 보니까 더가 붙었네. 우리 보통 더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관사니까. 더 플러스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어. 맞아요. 여기서는 퍼블릭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이런 경우가 있나? 더 플러스 형용사? 한 가지 있어요. 더 하고 나서 뒤에 형용사가 오면 바로 요로요로한 사람들을 가리켜. 원래 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지만 보통 더 플러스 형용사 있을 때는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결국 요 퍼블릭 피플 대중들이 되겠네, 그치? 여기서는 의무를 소홀히 한다.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더 퍼블릭이 대중이란 표현으로 워낙 자주 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퍼블릭이 명사가 아니라 퍼블릭은 공공의 이런 형용사인데 더랑 형용사가 같이 있을 땐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해석이 바뀐다 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홍민아, 아까 내가 분사구문 ing 잘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뭐 하면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Choosing. 선택하면서 그렇지, 이거 하기로 선택하면서 뭐 선택하면서 다 같이. 그래 그들의 원천 원천 뭐 기자들이니까 뭐 출처 출처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어떻게 유지하면서 해야지? 목적이 부어 있으니까. 익명을 익명으로 유지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 기자들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여. 그들의 출처를 익명으로 유지하면서 하면 말 돼? 아니면 뭔가 어색해? 빨리 괜찮다고 말해줘. 말돼요. 괜찮아? 괜찮아? 채희야, 아, 네. 승희야, 불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네. 아, 알았어, 고마워. 자,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분사구문이 ing가 나올 때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앞뒤 문장 읽어봤을 때잘 모르거나, 난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하면은 대부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특히 분사구문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좀 조심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seem to 하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워낙 자주 나오니까 seem 유의해서 한번 좀더 봅시다. 그다음에 뒤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 3번은 여기 조금 넘어가서 어디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한번 해봅시다. if 문장. 자, 여기도 다 같이 해봅시다. if 어떻게 해? 대모 얘들아, if. 아, 웃지 말고 빨리 대답 좀 해줘. if. 대모 네모 접속사. 그 다음 동사 어디 있어? I'm going to believe. 얘들아, 동사 어디 있어? I'm going I'm to going believe. to believe. 아직도 세 명밖에 안 들린 것 같은데. 동사 어디 있어?
아이, 세 명밖에 안 했다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자, 빨리 한 명 내가 따로 딱 집기 전에 다 같이 동사 어디 있어? going to believe. 아, 제발 한 번에 좀 해줘. 다 짐지지 말고 be going to believe. 주어 I 있고 believe 믿다 뒤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 목적어 someth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I라는 주격이 다시 나왔네. 그 다음 read가 나왔고 자, 더 뒤로 가도 되지만 여기서 잠깐만 해봅시다.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승희야 뭐 딱히 이상해 안 이상해? 접속사 있고 주어동사 이렇게 있는데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 그치. 뭔가 접속사 있으니까 동사 두 개이면 돼. 연우는 뭔가 이상해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 아예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어? 사이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주어동사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접속사 이미 앞에 있었으니까 굳이 접속사 있어도 돼? 아 있어야 돼 아니면 필요 없어? 아 물론 요 뒤에까지 보면 그렇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자 그러면 여기 해봅시다. 이거 접속사 아까 문법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주어동사 있으면 접속사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올 수 있지? 2번에 올 수 있고 또? 1번 1번에도 올 수 있어요. 3번에 와보다. 보다요. 3번엔 절대 보다요. 그렇지? 그래서 주어동사 있을 때 접속사는 요 사이에 있을 수 있고요. 맨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요거 할 때 문법할 때 맨날 얘기하지만 접속사가 있고 주어동사 이렇게 붙어버리면 너무 이어진 것 같지 않나? 너무 이어진 것 같아. 여기선 접속사 딱 중간에서 끊어줬는데 그래서 접속사가 맨 앞에 있을 때는 요 두 문장을 약간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 엄마.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돼요. 콤마가. 쉼표가 없는 건 없어요. 접속사가 있으면 반드시 중간에 쉼표를 한번 끊어줄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주어동사 두 개 있었을 때 if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우린 사실 여기서 뭐가 없어? 콤마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해 보여야 돼. 물론 뒤에 가서도 나중에 보면 이제 하겠지만 여기서 좀 뭔가 없어요. 이상하다는 한번 눈치채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봅시다. in the newspaper 괄호하고 뒤에 콤마가 이제 드디어 나왔네. 그리고 나서 다시 뒤에 뭐가 나왔어? I need to know 하면서 주어 동사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일단 먼저 가봅시다. Need to know 알다라는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 필요한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왔어? 글쎄. 하필이면 who가 왔어요 그렇지. Who는 보통 어떻게 표시해 우리가? 네모로 일단 표시해요. 그 다음에 접속사니까 뒤에 또 다시 동사 찾아보면 동사는 누구? said 그 다음 it 목적어 said 목적어. 자 그러면은 요 접속사 같은 후가 뒤에 문장 내리고 쭉 목적어처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있다 하고요. 자 요 한 문장 했을 때 동사 총 몇 개? 네 개. 우리 보통 동사가 네 개려면 뭐가 몇 개 필요할까? 접속사 세 개. 접속사가 그치 동사보다 하나 적어야 되니까 세 개. 근데 우리 지금 네모한 게 두 개밖에 없네. 접속사 하나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아이 앞에. 아이 위드 앞에. 다 아인데. 자, 다 맞겠지만 요 아까 얘기했듯이 if 맨 처음에 나온 접속사는 첫 문장을 여기 콤마까지 꼭 하기로 했죠. 여기까지. 근데 첫 문장이려면 하나여야 되는데 요 안에 벌써 주어 동사가 두 개야.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문장 안에서 접속사를 하나 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주어 동사 앞에 그러면 접속사를 하나 넣어봅시다. 이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 들어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something까지 있는 완전하고 뒤에 with 목적 없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문장 내리고 something을 수식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접수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봅시다. who. 홍민아, who는 역할이 뭐로 쓰이지? 관계대명사요? 그렇지. 관계대명사도 있고 또 있나? 의문사? 그렇지. 맞아. 관계대명사, 의문사. 우리는 who, which, what 이런 거 보면 이제 너무 관계대명사에 너무 찌들어버렸어. 차라리 초딩 때 한 중1 정도 때면 애들아 후가 뭐야 하면은 누구요 이렇게 맨날 대답했는데 이제 2년 만에 후 하면 내가 후 애들아 후 하면은 누구니 누구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 맨날 그치? 관계대명사에 너무 찌들어버렸어요. 자, 관계대명사랑 의문사 하는 후가 있는데 자, 얘가 후가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앞에 선행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문장 데리고 뭐 해야 되지? 수식. 그렇지. 앞에 선행사를 수식해야 돼. 형용사처럼. 근데 우리는 얘가 누군지 알아보기 전부터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 아,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썼어? 목적. 맞아. 얘가 목적어를 명사처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요 후는 관계대명사가 될까 안 될까? 앞에 선행사도 없고 형용사처럼 역할도 안 하고 명사처럼 역할을 해야 되네. 얘 후는 관계대명사일까? 의문사일까? 의문사.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맨날 후가 보면 관계대명사로 봤는데 이 문장에서는 얘가 진짜 의문사처럼 쓰였어. 자, 한번 써봅시다. 이제 that, what이 워낙 나오긴 했지만 의문사들이 나왔을 때 뒤에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오는 건 비슷해요. 문장이 오는 건. 다만 요 관계대명사부터 주어동사까지 한다면 얘는 선행사 수식 하는 형용사처럼 역할을 했지만 의문사처럼 쓰이는 애들이 뒤에 주어동사 왔어요. 그러면은 의주동이네. 혹시 의주동 하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의주동이 뭐였을까? 간접. 의주동 뭐였지? 간접 의문문. 맞아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인 문장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꼭 목적뿐만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할 거예요. 명사. So, 대치 또 막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이렇게 많이 보긴 했지만 who, what 이런 애들이 이렇게 비교되는 건 많이 못 봤지. 요즘 잘 안 나오긴 했으니까. 근데 대신에 여기서의 who는 앞에 선행사 자리도 없고 목적어처럼 역할을 하는 자리도 왔고 해서 결국 뒤에 문장을 데리고 의주동 역할하는 광접 의문문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적었으면 이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요거 다 something 꾸며주는 거니까 한 번에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if부터 해봅시다.
주어. 주어. 내가 믿을 것이라면. 내가 믿을 것이라면 접속사랑 같이 해석해서 내 것이라면 뭐를? 무언가를. 아, 뭐 어떤 무언가 같이 해석해봅시다. 내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내가 읽은 무언가를 내가 믿는다면 그다음 나는 아는 필요가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한다. 알 필요가 있다. Need to know니까. 뭐를? 누가 말했는지. 말했는지를. 그렇지. 그래서 또 목적어처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말했는지를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문장 분석이 아직 조금 떠든떠든 있긴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문장 보는 눈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문장 구문 막 분석하긴 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같이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웬만하면 막 that 이런 거 표시 잘 안 해줘. 지금은 이제 정규 수업이나 이렇게 내신 때는 이런 거 다 해줄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뭐 명사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어. 갑자기 튀어나왔어. 접속사도 없이. 그러면 당연히 요 안에 접속사 있으니까 얘가 뭐로 쓰여서 이렇게 뭐 꾸며준다. 혹은 얘가 목적처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해버릴 거예요. 후 같은 것도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맞아 이랬지 하면서 다시 또 기억하면 되는데 저도 오늘 독해한 거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게 있다면 아까 했던 요 분사구문 있지? 분사구문, 콤마 ing 이렇게 했을 때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았다면 해석을 할 때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쉽게 쉽게 문장 해석이 잘 될 거야. 자, 오늘은 일단 숙제 해온 거 여기까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숙제 아직 내가 저장을 안 해갖고 안 올렸는데 여기 은진이 빼곤 다 다음 주부터 내신 시간표 받았지? 혹시 내신 시간표 못 받은 사람? 학원에서 화요일인가 월요일날 아마 문자 나갔을 텐데 나 시간표 못 받았다 하는 사람 손? 아, 손 말고 대답하세요. 없어? 호민이 다음 주에 몇인지 알아? 아니요. 아이, 왜 몰라? 문자 받았어, 안 받았어? 확인해봐야 돼요. 아, 확인해봐야 돼? 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됐어? 연우는? 알아요. 알아요? 그 다음 승희랑 경환이?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일이랑 시간이 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딱히 없고 대신에 여기 모든 사람들 아마 여기 수업 숙제 들어가보면 아마 봤을 수 있겠지만 각 학교별로 이제 수업 준비 자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치? 뭐 동백 중3 있고 뭐 백형 고1이 어디 갔어? 아, 백형 고1 있고 그 다음에 초당 백현 중3이 아직 안 올려주셨네. 백현 중3도 곧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첫 시간 할 때는 이제 요거 있지? 단어 테스트를 준비해 오시고 난 본문 해석 쓰기 테스트 볼 거니까 요거 준비해 오시고. 알았지?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잠깐 뭐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없는 사람들은 나가면 바로 코칭 존 갑시다. 안녕. 홍민이 질문하려고? 네? 질문하려고 남았어? 아니요. 아, 뭐야. 질문 좀 해. 그냥 코칭존 가면 되죠. 네, 여기 나와서 코칭존 이동하시면 돼요.
네.